우리 네. 알리 씨가 네. 굉장히 좀 깜짝 놀라셨다 그래요. 그 어? 이렇게 성대한 왕중왕전은 처음 봤다고. 예예. 예. 네. 저는 이렇게 3천 명의 관객분들이 들어오는 곳에서 왕중왕전을 여는 걸 처음 알았어요. 네네. 저희가 그래서 인천 남동 체육관 네. 특집 준비하면서 빚을 많이 졌어요. 빚을 많이 졌어요. KBS가요. 빚을 많이 졌어요. 그런데 진짜로 얘기하면 어떡해요? 아 비치면 비치. 하면 되잖아. 어, 사실대로 얘기하고. 우리 어디 도망갈 사람 카메라 이렇게 말한다? 아 갚으면 되잖아. 아 갚아요. 어, 갚아 나가요. 열심히 해서 갚으면 돼요. 어떤 노래를 선곡하셨어요? 어 송창식 선배님의 사랑이야. 와. 저는 노래를 아주 잔잔하게 합니다. 오, 의외네요. 한 번도 지르지 않을 거예요, 오늘. 아, 어제 리허설 때 봤는데 아, 예. 오케스트라서부터 쫙 서 있는데 아, 많이 들었겠는데. 한 명 한 명 다 이제 금액으로 보이시는 거죠. 아, 자기도 모르게 확 지르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? 그냥. 아니에요. 아주 고급진 재즈 보컬리스트가 부르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. 기대하겠습니다. 자, 불의 명곡 포식자입니다. 안방마님 알리가 2022 상반기 왕중왕전 첫 포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. 알리 씨 무대로 출발! 한국의 안방마님으로서 잊지 못할 고급스러운 공연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다양한 장르를 다양한 뮤지션들이 또 자기 장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전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잖아요. 그래서 이번에는 저의 특기를 살려서 또 품격 있는 그런 무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.